엽떡 신메뉴 로제 떡볶이를 냠냠냠. 노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엽떡 신메뉴 로제 떡볶이를 준비를 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TMI를 드리자면 예전에 짜장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이거 배 채우기 용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맛에 대한 퀄리티는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요즘 떡볶이의 대세는 뭐겠습니까? 로제 떡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과연 엽떡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일단 가격대는 배달비 미포함입니다. 단품만 16,000원. 떡볶이가 치킨값이야.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자, 그리고 기본적인 엽기 떡볶이의 가격이 1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뜯어봤어요.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느낌적인 느낌은 뭔가 로제 소스만 들어가서 2,000원 더 받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 일단 한번 세팅을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세팅을 그릇째로 이렇게 옮겨놨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단무지 국물. 아, 자,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맛.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보이는 그대로 꾸덕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구수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느끼한 맛보다도 구수한 맛. 약간 청국장, 은은한 청국장, 은은한 된장 맛 비슷합니다. 오뎅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뎅. 서핑을 시원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격대가 조금 비싼 느낌이 좀 있다라는 것. 맛은 로제 떡볶이가 아니다. 약간 된장 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 리뷰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너박이었습니다.